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넘어 36번째,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철학관을 여러분들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뭐 무슨 철학관, 무슨 역학 연구원 뭐 이렇게 이제 해놓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상 세계, 바로 이제 사이버 세상이죠. 뭐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안에서 사람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스토리들, 또 여러분들의 그 철학관 광고들을 이제 그쪽에다 넣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현실 세계 바로 여러분한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만나고 싶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그 접점에 새로운 개념의 철학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고 뭐 뭔가 깨끗하고 뭐 이런 장소에 철학관을 차리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로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보면 막 온 데 막 한 골목이 전부 철학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 자체가 이제 이 점 뭐 다 전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접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개념의 그런 철학관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수요도 많고 또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상담도 하고 그때그때 이제 도움을 입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떤 거냐.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카카오 스토리. 그것도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톡도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밴드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게,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하나의 플랫폼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개념 철학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뭐 도현 철학관이다 이러면 도현 철학관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밴드를 여기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호를 이제 유튜브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호대로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 그런 걸 유튜브에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일정한 검색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뭐 역학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부적 같은 걸 올린다든지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흥미와 그거를 유발시키는 이제 요게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 요런 철학관이 있네. 이 사람 이분 이야기가 내한테 굉장히 공감이 가. 내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락을 하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전화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내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부산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소의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전화로 얼마든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받아야 되죠. 예, 그런 걸 이제 받고 전화로 일정한 시간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직접 만나서 뭐 어디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이제 가상 세계와 그 현실 세계와 연결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객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월별 운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회비가 만약에 이제 뭐 5만 원이다 아니면 10만 원이다 이렇게 내면 매달 그 월별 운세를 문자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날들 그런 거는 그 날짜가 되면 한 달 중에 조심해야 될 무슨 날은 좀 조심을 하세요 하면서 그걸 문자로 쳐가지고 매달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고객한테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편리하고 또
이렇게 직접 탁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신개념의 철학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저도 뭐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많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사주를 보고 뭐 그러진 않은데 근데 앞으로 저는 벌써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한 10년 전부터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확경 다가오다 보니까 야 이렇게 빨리빨리 세상이 다가오는구나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것 같다 요즘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여러분들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철학관 차려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면 그거는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겁니다. 손님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본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뭐로 아느냐? 검색을 통해서 알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 거기서 가상세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리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이제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도움되는 거는 이제 원래 사이버 세상이라는 거는 혼자서 뭐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도와야지 이렇게 일들이 더 상승이 일어나면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가지고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 철학한 세상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또 이 사이버,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고객이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 이제 이런 이제 운세 이런 걸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미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시스템들을 바꿔야 되죠. 이제 저희들도 지금 역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이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철학관 창업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철학관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